알려줬어요. 귀엽다. 네. 저희가 살짝 알려드렸어요. 컴백. 정말 좋은 거는 이제 나는 요세미 국립공원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도. 나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어. 이런 대자연을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서면 작아진다고? 되게 작아지잖아.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어. 나무가 울창하고 뭐 계곡이나 폭포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느낌들이 엄청 좋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진짜. 아, 이제 시작해요? 캘리포니아 북부의 하이라이트. 아니, 그러니까 좀. 뭐야, 이거야? 겨울왕국 아니야?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출되는 느낌이에요. 야, 봐봐. 이 큰 대자연 속에 나무들 봐봐. 야, 여기는 그냥 풍경. 거기서 막 콘서트도 하고 그래요. 멋있네. 맞아. 케니 러긴스나 옛날에 마이클 맥컬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저기서 공연하면 진짜 예술이겠다 진짜. 정말 영상 되게 많고. 와. 그렇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뿅! 뿅! 안녕. 잘 말했죠. 우리 또 바보 만들었지. 뻘쭘하게 나왔지. 아, 나 진짜. 자, 어쨌든 요한을 한번 둘러봐. 나무들 봐봐. 소나무가 지금 막 이래. 자, 근데 우리가 같이 한번 안아보자. 야, 손이 안 닿아. 큰 축에 끼지도 못해. 지훈아, 어디 있어? 이건 그냥 이 동네 그냥 가로수 정도 되는 거야. 여기 있지. 귀엽냐? 뭐라고 내가 어떻게... 야,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뭔가 울리는데? 일단 우리가 요세미티 이 국립공원에서 첫 번째 가야 할 곳. 폭포로 보러 갈 거야. 폭포. 그 폭포가 있어? 귀를 기울여봐. 오, 뭔가 울려. 소리 나지? 지금 폭포가 지금 저 넘어 있거든? 저 지금 숲사이로 보이는데 가자, 갑시다. 저 높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720m라 그랬나? 에? 거의 건물로 치면 아파트 300층 정도 높이 된대요. 300층이요? 300층? 와! 우! 보이나요, 저 폭포가? 걸스데이! 걸스데이 계속! 되게 견제해. 엄청 견제하셨네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리 저 앞에 가가지고 일단 사진 좀 찍어보자. 그래. I was a hitchhiker. 아, 진짜 이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달라요. 와, 야,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어? 와. 거대하니까 그냥 입이 그냥 떡 벌어져. 야, 여기서 할 수 있겠다. 폭포 받아먹는 사진 여기서 찍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내가 딱 잡아줄게. 꼭 이렇게 추하게 해야 돼? 있어봐. 야, 좀만 기다려. 아, 저 폭포가 엄청 멀리 있는 거야 지금. 김신표 저거.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거 찍었었는 저런 거. 몰카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야, 창아 지금 잘 나와.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자, 입 더 크게. 야, 고통스럽다고. 목을 더 뒤로 젖혀. 그래. 그렇지. 좋아.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간다. 좋습니다. 야, 찍은 거야, 뭐야? 아, 찍었지. 저는 늘 당합니다. 아, 힘들어. 아, 차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아, 동영상 입 더 크게. 자, 근데 저거 진짜 같지 않아? 잘했네. 우리 정상적으로 여기서 기념사진 하시자. 올라와봐. 그래. 아, 이거 너무 대단한데? 이게 뭐야? 저 밑에 가까이까지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께 이 요세미티 폭포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 위에서 떨어진 물줄기가 이렇게 진짜 미스트가 있어요. 이 미스트들 느껴지나요? 아, 촉촉해. 화장품 갖고 찍으셨네요. 와, 좋다. 이야, 너무 좋다. 자, 수분 충전 완료! 아, 녹, 야. 자, 여기서 밑으로 순간이 넘어가고 싶다. 하나, 둘, 셋, 뿅! 또 내려가, 이제.